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예선은 금수산 태양광전법을 새로 채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수산 태양광전을 김일성, 김정일 조선을 상징하는 수령용정의 대기념비로 영구보존하고 길이 빛내기 위한 위력한 포괄을 마련한 역사적 사변입니다. 이곳으로 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영원한 혼연일체를 이룬 천만국민의 위력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금수산 태양광전법이 채택된 것을 놓고서도 우리는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그리심에 대해서 더욱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명명하도록 해주시고 태양궁전으로서의 품격을 갖출 수 있게 얼마나 많은 노고와 심려를 다 맞춰줬습니까? 저는 금수산 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신 격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상과 뜻을 심장으로 받도록 금수산 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 성지로 더 훌륭히 꾸리도록 하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금수산 태양궁전법은 세상에 둘도 없는 수령용생의 법전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 수령용생의 법전을 받아안게 된 것은 더 없는 영광이고 자랑이며 행복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어 경의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선군혁명동지 진정한 전으로 기억했습니다.